9년째 거리에서 농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9년이면 90평생 살아도 10분의 1에 해당하는 소중한 세월이다. 3년 정도 했을 때는 진짜 힘들어갖고 안 올라가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너무 늦더라고. 그때 당시 너무 늦어갖고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멤버가 딱 정해진 건데 거기서 한 사람 빠져나가면은 다른 사람 더 힘들어지잖아. 지금 후회할 적도 있지만은 그때 당시 내가 가는 길이 옳았기 때문에 택행 길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들은 기타 제조업체인 홀트콜텍 노동자들. 해고된 지 9년째 회사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문에는 공고문이 해고 노동자들을 막아선다. 회사에 출입하거나 100m 이내에서 시위를 할 경우 50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창문을 가린 커튼 사이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박영호 대표이사를 모욕할 경우에도 50만 원이 부과된다. 박영호 사장을 사기죄로 걸었습니다. 공무상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로 걸었습니다. 회사는 오늘도 응답이 없다. 콜트콜텍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3000일이 되었다.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는 사람도 있고 그만 포기하라는 사람도 생겼다. 하지만 해고 노동자들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하다. 단순히 기타 노동자들의 복지뿐만이 아니라 많은 노동하는 사람들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그리고 저희들 바보 아닙니다. 박영호 사장은 우리 노동자를 속이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영호 사장이 우리한테 한 만큼 난도질 한 만큼 하겠다는 것이 저희 결심입니다. 끝까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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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4월 콜트 부평 공장에서 노동자 25명이 정리해고되면서 사태가 시작됐다. 오늘 일을 어느 생에서 면담하고 잘라. 또 일정 잡아서 일한 죄밖에 없어. 어? 왜 잘라? 언제 먹고 어? 일해가지고 다 병들었어. 그 산재 환자들 나가라고? 뭐 조합할 때는 제가 산소 호흡기를 가져다니는 거 알고 계세요? 예? 현장에서 봤어요. 약하고 호흡기 없으면 보여줘요 지금? 일을 못해 우리는. 또 2006년도에는 뭐 청사 인원으로 최대 17억 8천이 영업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누적이 돼서 이것은 결국 부평 공장을 정상 가동할 수 없는 그런 경영 심각한 사측은 영업 손실을 이유로 들었지만 노동자들은 사측이 콜트 부평 공장에 투자를 하지 않아 위기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어렵다는 회사가 유상 감자로 100억을 빼갔을 때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뭐 근태율 보고 보고 온다. 조회 시간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근태율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보고. 그리고 다 남자는 하나도 안 자르고 우리 반에서 왜 여자만 두 명 자르는. 회사가 어렵다면서도 관리직 사원들에게는 상여금까지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노동자들의 박탈감이 더욱 커졌다. 정리하고 합세하려고 민주노조 사수하자. 회사 어렵다고 하면서도 공무원들 해서 어렵다고 그러면서 임금 동결하자고 그랬더니 지들 성과급 300% 가져가고 그러고 나서 왜 가져갔냐 그랬더니 임금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했는데 임금 인상 다 했어요. 그리고 300% 가져가야 돼. 그럼 도둑놈들이 그게 경영하는 놈들이요? 2008년 들어 사측은 생산 설비를 인도네시아에 있던 자회사인 PT콜트로 반출했다. 부평 공장에서 정리 해고를 하는 사이 인도네시아 공장에서는 신규 인력을 채용해 기타를 생산했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해외 공장을 키우면서 국내 공장을 고사시킨다고 반발했다. 급기야 2008년 8월 사측은 콜트 악기 부평 공장을 폐쇄했다. 통기타는 이렇게 만들기 힘들어. 그렇죠. 너무 커서. 네. 통이 있죠. 통. 통이 워낙 있으니까. 콜트의 계열사인 콜텍 대전 공장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벌어졌다.
콜텍 대전공장은 해외에서 주문받은 통기타를 꾸준히 생산해오던 회사였다. 노동자들은 회사가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을 했다고 한다. 하루 종일 가서 이걸 다듬어야 돼. 이걸 기계를 틀으면 이게 막 떨거든요. 진동이 심해요. 진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붙잡고 있는 이게 팔림이 하루 종일 하면 여자가 한다는 게 여자들이 이걸 가지고 하면은 그리고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만져봐야 돼요. 불고기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이제 이 두 손가락으로 이제 많이 만지거든요. 이 모양이 이제 잘 잡혔나, 불고기 있는가 없는가 이제 하다 보니까는 막 어떤 때는 많이만 하도 비벼가지고 여기가 지문이 다 없어져 피가 날 정도로. 한때 콜트 기타는 품질을 인정받아 세계 기타 시장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 성공의 배경에는 노동자들의 희생과 눈물이 있었다. 이렇게 꾹 누르면 눈물 뚝뚝 나와요. 한번 눌러봐. 여기 내 눈물만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공정공정마다 눈물을 하도 넣어가지고 그 눈물 나와요. 제가 장이 약해요. 점심시간에 한 몇 번 있었는데 밥을 먹고 한 30분에서 우르르 캉캉 할 때 있어요. 근데 배가 아파서 뛰어서 화장실을 갔는데 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래 있으면 혼나니까 갔단 말이에요. 근데 5분도 안 돼서 갑자기 이제 진짜 배 아파서 뛰어가가지고 시원하게 보고 나왔어요. 근데 일로 오래요. 왜 가냐니까 화장실 5분 전에 간대 또 간대 뭔 일 있냐고. 이 나이에 마흔 넘어가지고 일하다가 화장실 그쪽으로 아니 뛰어가면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불러서 사람들 있는 데서 작업시간 화장실 5분 전에 간대 왜 또 가냐. 엄청 울었어요. 맺혔어요 그거. 매출액이 이제 잉여금을 따져보면 30억, 37억, 50억. 2006년 콜텍에도 노동조합이 출범했고 교섭 과정에서 경영 실태가 드러났다. 66억, 77억. 10년 동안 계속 흑자를 내잖아요. 그동안 우리한테 적자라고 했던 게 전부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었다. 그때서 이제 깨우친 거죠. 2007년 7월 사측은 전격적으로 폐업을 단행했다. 생산설비는 중국의 자회사인 콜텍 대련공장으로 반출했다. 월요일날 출근을 딱 해보니까는 사람들이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왜 그런가 하고 와서 가까이 와서 보니까는 공고가 떡 그냥 붙여져 있고 출입문에 쇠사슬이 걸려져 있고 사무실 직원들은 다 도망가고 없고 집 끼고 뭐 싹 빼가고 아무것도 없고 뭐 전기도 끊었다 막 이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그때 앞에 써진 공고문이 지금 퇴직원을 쓰면 단체 협약에 있는 몇 개월 월급을 주고 퇴직금을 주고 어떻게 할 것이나 그러나 퇴직원을 안 쓰고 버틸 시에는 다른 회사 취직도 못하며 막 좀 꼰가 협박이 들어있었어. 이건 그냥 쓰라고 해서 쓰면 너무 병신 같잖아. 바보 같잖아. 휴업이라든지 폐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단체 협약 속에 단체 교섭 대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노동조합과 단 한 차례 논의한 적도 없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참 많이 황당했죠. 경영 상태가 나쁜 편도 아니었던 콜텍 대전 공장을 노사 간 협의도 없이 폐업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회장님 능력이 약한 그때만 하던 40여 명간 이 기타 길을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도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 꼭 기타 공장을 두고 싶었고 계속 하고 싶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자가 나더라도 하려고 하셨고 그거를 또 전달을 했고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주장만이 옳다고 저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일단은 직장 폐쇄를 하고 콜텍 대전공장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무조건 두드나 편다. 너무나도 황당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긴 시간을 거리에서 소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콜텍 대전공장 노동자들은 인천 부평 공장으로 올라와서 콜트 노동자들과 합류했다. 콜트 콜텍 노동자들은 해고를 철회하고 공장을 다시 돌리라고 요구했다. 한 노동자가 정리해고 철회와 복직을 요구하며 분신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죽어나가는 거 한번 보자고. 아이, 근데 어? 당하라고? 살려내시라고. 내가 아직 법조에? 법조에? 진호의 법에서 법 때린 거 뭐야? 그거 법 아니야? 복지시키란 그래서. 말이야. 법을 당신이 어기고 있으니까 동호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분신을 한 사람은 콜트악기 해고 노동자 이동호 씨였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목과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콜트악기 해고자이면서 사무장을 맡고 있는 이동호라고 합니다. 아, 하자 제품. 하자 제품을 수리해서 네. 그런 거를 이제 선심 쓰듯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글 쓰는 게 문제예요. 회사 측에서 들리는 말이 니네들 해봐도 아무리 해봐도 우리 못 이길 거야. 거다. 대법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니네들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고 말 거라는 그때 당시 얘기 들었을 때는 그래 내 몸 하나 희생되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 승 이겨가지고 복직 된다면은 그런 마음 가지고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했던 거죠. 목숨까지 걸고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대전 콜택 노동자들은 본사가 있는 서울로 올라와 고공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매서운 강바람을 맞으며 한 달 동안 억울한 상황을 호소했지만 반향이 없었다. 그 추운 강바람 맞아가면서 사람들이 열심히 투쟁했는데 그 투쟁에 대한 성과가 너무 이제 미미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억울하기도 하고 뭐 그러한 것이 이렇게 좀 알려지지 않는 그러한 이 사회가 조금 너무 무정한 사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람들 다치고 그게 나오면 하루 종일 잠만 자고 밥도 안 먹고 잠만 자고 그 우울증약이 독해가지고 우울증이 심해져가지고 그리고 누가 건들기만 하면 울었었어요. 막 집에 가서 놀고 맨날 울기만 하고. 콜트콜택 노동자들은 사측이 떠난 공장 모퉁이에 천막을 쳤다. 그리고 기약 없는 농성을 시작했다. 비록 사주는 한국의 공장을 포기했지만 노동자들은 땀과 피를 흘리며 청춘을 바쳐 일궈온 일터에서 떠날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게끔 박영호 사장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봐요. 자신의 이윤을 위해서 그동안 수십 년을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을 배신한 거잖아요.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먹고 살 일이 문제가 됐다. 노동자들은 시골 밭과 농가를 임대해 고추 농사를 지었다. 직접 재배한 고추로 고추장을 만들어 전국을 돌며 판매했다. 우리 조합원들이 생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을 해요. 이후 우리가 회사를 물론 들어가는 게 소망이겠지만 이제 1년 동안 고추장 장사를 해봤더니 그 대회원 그러니까 매 무슨 대회나 뭐 운영회나 어디 있을 때마다 가서 팔고 추석 제정 때 팔 많이 팔고 이랬더니 한계가 있어요. 지역적으로나
사 먹는 사람들이 밥처럼 한꺼번에 다 먹는 게 아니고 조금씩 양념식으로 먹는 거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한돼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버림받았지만 집에서는 생계를 책임진 어머니요 아버지였다. 벌이가 끊기자 가정이 흔들렸다. 200만 원짜리 일자리가 생겼대. 가서 일을 하래. 알았어, 그럼 내가 가서 일할게. 이게 맞는 거요? 야, 이 사람아, 웃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난 이 투쟁 끝날 때까지 여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유장적인 그런, 도구를 그런 얘기 설득하는 게 안 맞는 거지. 더 이상 하지 마. 이게 맞는 거요. 너나 없이 빚에다 가정 불화가 생겼다. 인천에서 농성하는 재춘 씨는 주말에나 한번 대전의 집으로 돌아온다. 이메라 빨리 자자. 제가 잘게요, 이메라. 어디야? 너 지켜봐. 아, 몇 번 얘기해. 놀리울? 시끄러워. 얘기하지 마, 내일 얘기해. 알았어. 딸의 대꾸가 곱지 않지만 재춘 씨는 그저 미안할 따름이다. 돈 없다 보니까 내가 또 빚진 것도 많고 딸님들도 거의 학교 빚진 것도 있고 그래갖고 또 힘든 것 같아갖고 항상 죄인이지 뭐 집에 오면.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는 것도 힘겨운 일이다. 친구들과의 왕래도 거의 끊겼다. 빨리 끝날 줄 알았거든. 우리는 당당하기 때문에 했는데 오다 보니까 이제 8년 동안 왔는데 진짜 나는 남한테 돈 받고 싫어하고 나 혼자 갔었으면 결정했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과연 우리가 박용호랑 이렇게 싸워갖고 이길 수가 있을까. 요즘엔 후회를 많이 해, 사실. 월요일 저녁 재춘 씨가 다시 농성장으로 출근한다. 서로 믿고 의지해온 동료들을 생각하면 여기서 돌아설 수 없다. 시간이 흐르면서 농성장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의 연대와 지원 덕분이었다. 농성투쟁을 지원해온 젊은이들이 재춘 씨의 생일상을 준비했다. 하나 둘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임셰프 생일 축하합니다. 젊은이들의 따뜻한 축하를 받으며 재춘 씨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 아저씨 여기 보고 웃으세요. 밤이 되면 해고자들은 다시 혼자가 된다. 늘 강한 모습으로 현장을 지켜온 인근 씨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 3년 지나면서 이제 동지들이 하나둘씩 떠날 때 생계 문제로 인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날 때 그때가 좀 가장 마음이 좀 아팠고 항상 잡고 싶지만 잡을 수 없는 또 그 동지들은 남아서 같이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뭐 그러한 서로의 아픔 으로 인해서 이제 그때가 좀 가장 좀 힘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집사람이 이제 뭐 이혼하자고 할 때 인근 씨도 고민으로 지새우는 밤이 많아졌다. 고민과 생활고가 극한으로 치닫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세상은 콜트콜택 노동자들을 잊어가고 있었다. 모두가 외면한 공장에서 그들은 고립되어 왔다. 하지만 다시 일터로 돌아가겠다는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물러나면 이거는
전체에 대한 뭔가 지금 여기서 내가 싸우고 이겨내야만 된다. 그래야지 우리 아기가 나중에 노동자가 되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갑자기 유관순이 됐었어. 2013년 노동자들은 6년 동안 지켜온 공장에서 쫓겨날 위기를 맞았다. 공장이 매각되고 새 주인이 용역을 동원해 철거에 나선 것이다. 야, 일 끝났어. 그러면 나도 그냥. 알겠지? 아이고. 우리는 잃을 것도 더 이상 없습니다. 벼락 끝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우리 연대군 동지들이 함께 공장 안에 있는 물품들을 가지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투쟁해온 사람들이 노동자들과 함께 공장을 지키기 위해 모였다. 나가세요. 조심 안 돼요. 나가세요.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출입문에 빗장을 걸고 철거 용역에 맞섰다. 비록 사주가 매각한 공장이지만 이곳은 그들이 끝내 돌아가야 할 일터였던 것이다. 2월 5일 경찰과 용역들이 강제 진압을 시작했다. 이날 마지막까지 공장을 지키던 노동자 13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노동자들은 거리로 쫓겨났다. 그리고 그들이 땀과 피와 청춘을 바쳤던 공장이 무너지는 것을 끝없이 지켜봐야 했다. 계속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그 공장이 있고 공장에서 불이 나는 꿈을 꾸면은 불이 났네, 불이 났네. 대공장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끝났구나 이제 막 그런 비참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솔직히 말해서 방황도 많이 하고 술도 많이 처먹고 그래 우리 노동자의 현실이 이런 거야. 그래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젠 다시 방황하고 술 먹고 미친놈처럼 그렇게 다니다가 보니까는 이게 우리가 그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일어나야 된다. 다시 포기하지 말고.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공장터 맞은편 거리에 다시 천막을 쳤다. 공장터 담벼락 아래에는 꽃씨를 심었다. 꽃넝쿨이 담을 넘듯이 언젠가는 공장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염원이었다.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사법부의 판단이었다. 해고 무효 소송을 낸 콜텍 노동자들은 2심까지 승소했다. 기분이 좋았는데 그런데 대법원은 콜텍의 정리 해고가 부당하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너무나 많습니다. 콜트콜텍 둘이 다 이겨야 되는데. 대법원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경영상의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의 필요성도 정리 해고의 요건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2007년 당시 콜텍 대전 공장에 장래에 닥칠 경영 위기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고등법원은 전문가의 감정서를 요구했다. 실제로 그 감정 결과를
쪽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희가 볼 때도 그렇고 그 노하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분명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대전 공장만 따로 분리해서 그 경영상 판단을 할 수 없는 거고 종합적으로 회사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회사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정리회복할 상황이 아니었다. 충분히 회사가 튼튼하고 했기 때문에 정리회복 못하는 상황이었다. 고생해요. 가세요. 가세요. 오랜만에 노동자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전문가들은 콜텍 대전 공장이 독립적인 사업 부분 혹은 조직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다. 또 대전 공장의 영업 손실이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열사를 종합적으로 볼 때 정리해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이 재판은 정리해고의 요건과 기준을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지 주목되었다. 이것은 모든 노동자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회계 감정 결과 보면은 대전 콜텍 공장은 분리 독립된 회사로 볼 수 없다는 게 완벽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그러면 적자가 나면 같이 적자가 나야 되는 거고 흑자가 나면 같이 흑자가 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판결을 내렸으면 합니다. 국민한테는 아는 건데 정작 당당하게 내린다고 하면은 무조건 이기는 거지.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자꾸 반대로 늘어지니까 그게 자꾸 불안한 거지. 초조하고. 그러나 고등법원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전문가들의 감정서가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던 노동자들은 크게 실망했다. 지각을 시켰으면 지각을 시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얘기를 했다는 거지. 재판이야 재판. 이거는 재판이 아니라 재판이다. 다시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역시 패소했다. 이제 오늘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아무 때나 정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기업이 위험하다 생각되면 정리하고 할 수 있다고 판결해줬습니다. 한편 인천 콜트 노동자들은 대법원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었다. 그런데 사측은 콜트 노동자들을 다시 해고했다. 노동자와 자본가 돌아갈 공장이 없다는 이유였다. 기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돼가지고 해고가 무효다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회사는 기타 제조업을 폐업을 한 상태예요. 2008년 8월 말일 날. 그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도 없고 기타 제조업을 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 5월 말일 날 다시 해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콜트 노동자들은 재해고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돌아갈 공장이 없어서 해고한다는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돌아갈 공장이 없다고 하는 것이 돌아갈 공장을 없앤 거지 그 없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올바른 판단을 다시 해달라고 여기 서울고법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콜트 노동자들은 재해고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노동자들은 사측의 콜트 공장 폐업 과정에 미심쩍은 구석이 적지 않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국내 공장을 폐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측은 정리해고를 전후해 콜트 악기 등 계열사의 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했다. 먼저 대전 콜텍의 지분을 분할해 콜텍 MIC를 설립했다. 이어 콜트의 생산 설비를 자회사인 PT콜트 인도네시아로 반출한다. 그런 후 PT콜트의 지분을 콜텍 본사가 100% 인수했다. 자본과 시설을 해외로 빼돌린 후 콜텍 공장과 콜트 공장을 폐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편 소송 과정에서 콜트 악기는 등기부상 악기 제조 판매 분야를 삭제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승소한 후 콜트 악기 상표권을 다시 등록했다. 노동자들은 콜택이 한국에서 기타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콜트 악기에서 반제품 들여와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붙여서 나가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한국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녹차타고 뜨고 오는 콜트 악기는 몰라요. 나 솔직히 자꾸 얘기를 하는데 다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예전처럼 반제품을 들여와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말은 쉽죠. 얼마든지 그 제3자들이 보기에는 하면 하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 현실은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럼 그럴 의지가 전혀 없으신 거죠?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예. 한때 사측이 일정 금액에 합의하자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지만 콜트 노동자들은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제7세자 국민. 돈의 문제가 아닌 소송에서 이겨 일터에 복귀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다. 한 2억? 2억 정도 되죠. 9년째 거대 자본에 맞서 싸우는 동안 노동자들의 삶은 고사 직전에 이르렀다. 종훈 씨가 오랜만에 선물을 사들고 부인을 찾아갔다. 네, 접니다. 동배 아빠가 큰일 당했으니까 위로해주세요. 가족의 생계는 그동안 부인이 간병 일을 해서 꾸려왔다. 애들도 아르바이트 막 많이 했었어요, 둘 다. 그리고 전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애들 어떻게 보면 애들이 더 불쌍하죠. 저야 뭐 어차피 엄마니까 부모니까 할 수 없지만 애들이 안쓰러워요. 그럴 때 마음 약하게 먹으면 안 돼요. 세상 싸워서 이겨야죠. 그거 이겨봤어? 다? 나 재판에 이겼지. 재판에. 왜? 네? 9년 동안 질질 끌고 다녔어. 예? 네? 뭐 우리가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뭐. 이제 잃을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사장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세상이 조금이라도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지. 콜택 해고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시금석이다.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외면할 경우 제2, 제3의 콜트콜택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 가족처럼 하자기에 하자기에 아침부터 새벽까지 바로 그 점을 경고하기 위해 콜트콜택 노동자들은 오늘도 복직을 요구하며 정리해고 무효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다. 니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할 줄 아나. 니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당할 줄 아나.
감사합니다.